테라피 귀엽고 깜찍하게 테라피 가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승리합니다. 너무 찌르는데 이거. 야, 테라피 1대장이다. 야, 테라피 타야 돼. 와, 테라피 개오지는데? 드리프트 했을 때 14기인데, 그냥. 이거 봐. 야, 드리프트 했을 때 14기야, 이거. 테라피. 아이씨, 테라피 대박인데? 도순이 형, 살려줘! 야, 도순이. 도순이 형! 애들 괴롭히지는 마, 불쌍해! 도순이 형! 애들 괴롭히지는 마, 불쌍해! 와, 도순이 형 개오진다. 구엔진 탔어, 혼자. 야, 이러면 카트롱 연가 아니에요, 도순이 형? 이거, 얘들아. 야, 테라피 좋다, 진짜, 얘들아. 테라피가 대장이다. 드리프트 했을 때 봤지? 드리프트 했을 때 14기라니까, 진짜. 보죠. 도순이 형 착하네. 왜냐면은, 비타 안 시키잖아, 얘들. 그러지 않아, 얘들아. 야, 테라피 파츠 박아보자. 형들 캐라피 개쩔어 진짜로. 파츠는 내가 봤을 때 블랙베어링 끼고, 바퀴는 닥터 스파이크 이거 핸들은 엑스스트립, 킷은 에어프레셔 고무죠. 아, 드리프트 했을 때 미쳤어 이거. 자, 진짜로 형들 드리프트가 중요한 거잖아 드리프트가. 와, 드리프트 했을 때 그냥 뭐 구엔진 같은데 약간? 야, 이거 봐! 거리 확 줄어 진짜로! 와! 14기인데 그냥 이거? 드리프트 10으로 스포 주는 거 봐. 거리. 와, 미쳤다 이거. 이거 봐! 와! 10으로! 개사기야! 아! 아씨. 아, 이 새끼 따라타네 이거. 누구냐? 1660점. 야, 근데 이 맵은 좀 불리하다 키라피. 미안하다. 이 맵은 좀 불리할 거야. 약간 드리프트 맵 많은 맵이 좀 좋은 차라서. 드리프트 많은 맵은 진짜 쉽고죠 이게. 그냥 차가 작기 때문에 좋아요. 확실히 그걸 잘 피해가. 왜냐면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몸싸움전이야 진짜. 몸싸움전인데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몸싸움을 거의 피해갈 수 있어 진짜로. 그래서 타는 거야 이거. 와, 잠시네. 아! 아, 시우라 망이 돼. 와. 지금 보면은 드리프트 많은 맵이 그래도 많거든 나오는 게.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건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속도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몸싸움으로 버티면 되고. 거의 웬만해서 캐라피가 진짜 도움 될게야 아마. 이런 맵은 진짜 캐라피 뿌리지. 이런 애들은 캐라피 중요해 진짜. 남들이 드리프트 안 했는데 난 드리프트 하거든. 넌 밀렸고 밀렸고. 그리고 존나 얇아 차가. 일단 존나 얇아서 좋아. 차가 존나 얇아서 일단은 장점이 있어. 와, 감속 15죠 감속.
스타트 한번 할 때 거의 차가 못 들어오는데. 나는 이거 탈 거야. 케라피. 케라피가 갑이야. 나는 케라피다. 아 근데 방금도 솔직히 1등 각이었는데. 아이가 이거 아이가 이게 바로 케라피다 얘들아. 봤나? 이게 케라피라니까 얘들아. 봤어요? 이게 케라피예요 형님들. 차가 조만하고 감속이 이게 드리프트에서 존나 좋아. 바로 케라피의 힘입니다 형님들. 이게 바로 남들은 못 미치는데 나는 피할 수 있지. 안정성 빼고는 그래도 다 좋아해.